우리가 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한결같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가 신실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의 핵심적인 거는 언약을 맺으면 지키시는 분인 거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과의 맺은 언약에서도 되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맺은 약속 또한 하나님은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계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안 하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되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관점으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모든 일이 다 끝나고요.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의 성으로 귀환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전히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 간에 갈등의 불씨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아니나 다를까? 왜냐하면 다른 지파는 유다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마지막에 모든 그러한 왕의 받을 수 있는 칭송과 호의를 다 독차지하고 왔기 때문에 너무 싫은 거죠, 당연히. 그것도 본다고 논의도 안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왕하고 귀향을 같이 갔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당연히요. 그러니까 불씨가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고요. 모세는 레위 지파고, 그리고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반란에 대해서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유다 지파냐? 우리는 다윗의 친척도 아니고 이새의 아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 지파로 돌아가자. 그런데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의 많은 수가 세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요. 그 상황에서도요, 유다는 끝까지 약속했던 대로 길가부터 예루살렘까지 다윗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면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돕습니다. 다윗은요, 예루살렘의 왕국으로 돌아왔고요. 새롭게 임명한 군대 장관인 아마사를 통해서요, 세바를 추격할 수 있는 유다의 군대들을 불러모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마사가 다윗과 함께 호흡을 맞춘 지 그렇게 길게 되지가 않았어요. 또한 유다 지파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다윗이 있었던 시절 동안에 모든 전쟁은 요압이 책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다윗 왕이 이 정도의 군대를 모아오라고 한그 시점을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태타는요, 어떻게요? 단기간에 진압해야 돼요. 진압 안 되면 나라가 되고 결국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요압의 동생이자 수르야의 아들인 아비새에게 이 추격을 맡깁니다. 너가 빨리 세바를 뒤쫓아라. 그가 만약에 이스라엘 성 중에 강하고 튼튼한 성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잡는데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세바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르냐면 기브온이라는 곳에 이르러요. 근데 아비새가 가는 곳에 요압도 함께 갔거든요. 근데 그 기브온에 하필 누가 있었냐면 다윗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모으려고 했던 군대 장관인 아마사가 어디에 있냐면 기브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에서 보고 요압이 부릅니다. 오, 형님!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여기 있었던 요압과 아마사의 이종사촌 관계인데 여기가 형인 거예요. 형님 불러요.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요, 그 기브온 땅이 어디냐면 지도를 보면요, 여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정도쯤 간 겁니다. 근데 부르긴 불렀는데 사실은 기분이 나쁜 거죠. 왜? 저 자리 누구 자리예요? 내 자리. 압살롬은 누가 진압했어요? 요압이요. 그동안의 공은 누가 다 세웠어요? 요압이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요압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기깔나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안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습니까? 전쟁은 얼마나 많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요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업적과 공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요압은요, 똑같은 짓을 하고 맙니다. 거기에서요, 아마사를 부릅니다, 요압이요. 형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요, 입을 맞춘 뒤 칼로 배를 찌릅니다. 거기서 아마사를 죽입니다. 어떤 장면 기억나십니까? 아브넬. 그쵸? 예. 그리고 아마사까지 이러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요압을 따르는 무리들은요, 세바를 뒤쫓습니다. 마침내 세바는요, 다윗의 엄청난 추격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의 최북단까지 갑니다. 벤마아가 아벨이라는 곳으로 도망쳐요. 그럼 벤마아가 아벨은 어디에 있는 거냐? 기브온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벤마아가 아벨. 예. 우리가 어떤 얘기하냐면요.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하잖아요. 근데 단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거기 단 근처에 있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거의 최북단까지 쫙 갑니다. 지도는 참고로 이렇게 모든 게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열심히 그립니다. 예, 다시 말하면 뭘 하고 있냐면요. 지도 단권화를 하고 있습니다. 단권화란 말 수능 이후에 들어본 적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이스라엘의 지도들의 웬만한 걸 다 모아놓고 한 군데다가 다 점을 찍고 있는 예,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딱 갔는데 여기 성 안에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어요. 요압과 그의 군대들이 막 그 둘러싸갖고 이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에 가서 막 흙을 파네요. 성을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또 흙을 쌉니다. 거기 위에서 막 성을 공격하려고요.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지혜로운 여자가 성벽을 공격하기에 흙을 쌓아올리고 성벽 아래는 파기 시작하고 이런 걸 하자 요압을 향해 소리칩니다.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얘기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윗에게 반란 일으킨 세바만 잡으러 온 거야. 그러자 그 현명한 여인은요.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을 설득해서요. 세바의 목을 벤 뒤 그 목을 요압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요압은요. 그 목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약속대로 돌아갑니다. 또 뭐 한 거예요? 공을 세운 거예요. 많은 공을 세웠죠. 예.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요압은 전혀 탐탁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많은 공로와 업적과 엄청난 걸 세웠는데 왜 이러십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할 수 없이 다윗은 요압을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왔던 사독과 아비아다를 다시 제사장으로 임명하고요. 각 부처를 새롭게 다 세팅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왕정 체제는 끝을 향해 접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에서는요. 다윗의 초창기에 있었던 한 장면을 갑자기 집중하며 묘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꺼내서 이 시간의 순서하고 관계없이 하나의 이야기를 갖고 와요. 그리고 더불어서 말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비참한 살육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다윗의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요. 가뭄과 기근이 있는 것을 조명해요. 그래서 무려 그것이 3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는 그런 나라거든요. 나일강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뭄이라는 건 너무나도 심각한 거죠.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멸망한 사울의 집안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사울의 도대체 집안에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어겼는데요. 너희가 분명히 기브온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언제요? 아주 옛날에. 근데 그들을 족속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걸 내가 받는데 그러면 그들도 잘 품고 가야 되는데 사울이 그러지 않았다. 어떤 언약을 맺었었는지 잠시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이유를 저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대해 했던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임수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떨어진 곳을 기운 가죽 술부대와 날가 빠진 자루를 모아서 나귀 등에 실었습니다. 그들은 날가 빠진 신발을 신고 다 떨어진 옷을 입었습니다. 딱딱하게 굳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빵을 준비해서 길갈에 지내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갔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근처에 사는 사람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과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히위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당신들은 어디서 왔소? 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명한 이름을 듣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과 또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쳐 죽인 이야기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헤스본 왕 시온이고 다른 사람은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왕 오기지요. 그래서 장로들과 백성들은 우리에게 여행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으며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전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집을 떠날 때 이 빵은 따끈따끈한 새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딱딱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가죽 술부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떠날 때에는 이 술부대에는 새 것이었고 포도주가 가죽 들어있었으나 지금은 다 떨어져 여기저기 기운 낡아빠진 술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옷과 신발을 보십시오. 너무 오래 여행을 했더니만 옷과 신발도 다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빵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 사람들을 살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지켰다고 사울을 나무라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요, 이 여호수아가 당시 기브온 주민들과 맺었던 언약을 깨버리고요, 블레셋을 공격하면서 다른 민족들도 막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근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맹세하고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게서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의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음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도 누군가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까? 누군가 맺었던 언약, 누군가 꼭 이거 내가 해줄게, 이건 내가 해줄게 라고 했던 것들, 그거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긴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안에서 내가 지난날 누군가한테 뭐 해줄게, 뭐 할게 라고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요,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던 거, 그리고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이방인인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이 못되게 구는 것에 대하여 싫어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있다면 오늘 그 부분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맺은 언약이 있다면 이 또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브온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사람들과의 약속과 언약을 돌아보며 그것들을 지키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대로 이행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점검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구와 약속을 맺는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솔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약속과 언약의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맺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신실하시며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닮아가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